어제 인선을 마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1호 혁신안건을 내놓았습니다.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. 쉽게 말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끌어안자 이들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해제해주자는 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유승민,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당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 그 고민은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.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아량 베푸는 식의 접근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반발했거든요.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소희 혁신위원회 휠체어를 직접 밀며 등장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이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1호 안건은 당내 통합과 대화합을 위한 대사면이었습니다. 혁신위는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,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당내 대화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제일 많았고요. 대탕평, 대통합,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인데. 혁신위는 또 당의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즉각 아량 베풀듯이 접근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무리한 일들을 반성부터 하라는 겁니다. 인 위원장은 모레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일부 혁신위원들과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. 개인과 대표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모식 참석을 건의할 거냐는 질문에는 혁신위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국민의힘 혁신위는 첫 행보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광주 5.18 민주화 묘역을 참배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